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역대급 컨디셔닝을 뽑아냈다. 볼륨을 꽉 채울 수 있었던 저는 스트렝스가 약한 보디빌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약TV입니다. 오늘은 인자약 보디빌더가 보디빌딩 대회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2022년 스포엑스 내추럴 챔피언십 보디빌딩 65kg 이하에서 1등을 했고요. 제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크게 4가지입니다. 컨디셔닝, 약점 극복, 볼륨, 포징, 이렇게 4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디셔닝입니다. 보디빌딩 선수로서 저의 가장 큰 무기는 컨디셔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거의 체지방을 다 걷어냈었고요.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역대급 컨디셔닝을 뽑아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컨디셔닝은 일단 다이어트가 핵심이고요. 그 외에 밴딩 로딩이나 수분 조절로 조금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는 정말 자신 있는 편인데요. 다이어트에 대해 말씀드리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가 거의 끝까지 되셨다면 피크이크 전략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크이크 전략을 잘 계획하고 활용하시면 순위가 뒤바뀝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대회 준비하면서 브이로그로 다뤄봤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알약프로 카페에 제가 글을 써뒀습니다. 두 번째, 약점 극복입니다. 보디빌딩에서 강점이 확실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약점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제 고질적인 약점은 팔이었습니다. 보디빌딩 대회에서 사지가 약점이면 1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비시즌에 팔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할법을 새로 짰습니다.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기존 3분할법인 푸시, 풀, 레그 방식에서 신체를 전면, 후면, 팔, 어깨로 나눠서 1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3에 팔, 어깨를 따로 빼서 진행했더니 확실히 집중도도 다르고 강도도 훨씬 높게 뽑았습니다. 약점을 극복한다고 다른 부위를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전부터 나름대로 제 강점은 하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루틴을 적용하고 하체는 더 발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체가 주 2일에서 주 4일로 늘게 됐고요. 주당 총 볼륨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체는 더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슴, 등도 운동 볼륨이 낮아지지 않았고요. 골고루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볼륨입니다. 보디빌더로서 제 사이즈는 작은 편이지만 절대 기어 보이는 느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볼륨을 꽉 채울 수 있었던 제 훈련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트렝스가 약한 보디빌더입니다. 운동 부력이 10년 차인데 중량이 굉장히 낮고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 유전적인 한계를 잘 알고 있고 관절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훈련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이 세 가지 원칙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면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1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훈련을 머신으로 진행했습니다. 프리웨이트로 점진적 과부하를 하기에는 제 코어랑 관절이 더 이상 버텨주지 못했고요. 정체기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머신으로 훈련을 전환한 이후에는 중량이나 볼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머신이 좋은 헬스장으로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고립 또한 머신을 활용하고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단 프리웨이트로 7년 동안 훈련을 해왔고요. 이러한 베이스로 머신 훈련을 진행하니까 리듬감이나 고립감이 훨씬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비대 훈련법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종목을 8에서 14회의 목표 반복 개수를 맞추고요. 머신을 활용해서 고볼륨 트레이닝을 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은 상체의 경우에는 1분에서 1분 30초, 하체는 2분에서 3분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근성장을 최대로 자극할 수 있고
남성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포징입니다. 의외로 시즌엔 포징 연습을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헬스장에서 상의 탈의하고 포징 연습하는 게 민망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즌에는 운동보다 포징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몸은 훨씬 좋은데 포징이 다소 아쉬워서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너무 아쉽잖아요. 무대 위 찰나의 순간에서 아마추어 같은 실수로 수개월간의 노력이 빗발해버리면요. 포징은 정말 연습하면 할수록 어려운 영역이고요. 본인의 단점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연구하시고 피드백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